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이제 하다 하다 못해서 영화제까지 왔습니다. 정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보세요. 이제 불영화제가 뭐냐면 부산 1부에서 여는 영화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고문쿠키 형님들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거 아시나고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네네. 저기 보세요. 펀치 한 번 해볼까? 펀치. 좀 어떠겠습니까? 양삼신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컵밤에.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죠. 백인스타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고요. 저는 인싸되는 법을 음악을 냈어서 뮤직뱅크의 강스트 형이랑 같이. 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오늘 이제 V영화제 초청받아서 네. 이제 인터뷰하고 V영화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아, 오늘 신인 여우주연상 후보 네, 양평 오셨습니다. 어떤 영화 찍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로맨스 10대 신인. 네! 정말 이게 보시네요.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배우 같나요? 네, 양삼기. 네, 양삼기. 저도 가끔 뵀는데. 아, 네. 정말요? 예. 제가... 아시나요? 맞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정말 유명하신데. 안 그래도 저기 아까 앉아 있었는데 제 옆자리가 이제 아드님 좌석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계속 배우님 나오실 때마다 아빠 아빠 소리 질러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대리를 줬습니다. 너무 좋아. 네. 먹을래? 감동을 하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 안 그래도 기생충 영화 보면서 이제 배우님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이제는 저희 집에서도 황불이 한 번씩 켜지면은 갑자기 배우님 얼굴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더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구독을 눌렀으니까요. 네.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 없이? 아, 제가 아직 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 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 네, 네. 하나, 둘, 셋. 펀치! 펀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옆에 보니까 너무 빛이 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유나님 팬이 엄청 많으세요.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막 해주실 건데. 네, 양팡님 팬분들, 저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엑시트도 더더욱 많이 기억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양팡님도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많이 해주세요. 펀치! 펀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염색하셨어요? 아, 이거 붙이고 매니큐어 했어요. 네, 예쁘세요. 아니요, 예쁘세요. 살이 떨리네요, 정말. 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